키워드로 전해드리는 동서발전 소식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울산 그린 일복학 건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기술본부 건설처는 지난 8일 울산 2, 3복합 대체건설 사업인 울산 그린 일복합 건설 설계 기술 용역 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그린 일복합 건설은 울산 발전본부가 국내 최대 수소복합발전단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인데요. 이번 착수회의는 향후 사업방향과 수행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다음으로 대국민 안전 캠페인 키워드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지난 15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행동수칙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 장소별, 상황별 11가지 지진 대응 안전수칙이 담겨있는 지진 국민 행동 요령을 소책자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친환경 체험활동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살펴볼까요? 우리 동서발전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울산 동구 녹수초등학교 학생 100명에게 친환경 흙공 만들기와 던지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은 EM 용액과 황토를 섞어 흙공을 만든 후 동구 큰마을 저수지에 던지며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발전본부 소식입니다. 당진발전본부는 지난 14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연료연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량 단가 경쟁력 우위를 위한 최저 혼탄 방안, 1저탄장 폐지 관련 연료 측면 대응 방안 등 연료 연소 분야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울산 발전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본부는 여천천에서 1사 1하천 가꾸기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발전본부 직원 50명이 참여해 하천둑과 하천 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호남 건설추진본부 소식입니다. 신호남 건설추진본부는 사내외 전문 인력을 초청해 발전설비 철거공사 수행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안전한 철거공사를 위해 고위험 철거공정 사례와 울산 기력 철거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해체 공법 적용 사례와 인허가 절차 등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발전본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산발전본부는 일산 1, 2복합 대체건설을 위한 현대화 사업 타운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타운미팅 참석자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 과제와 설계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